사랑하는 잡초맨 항우 여러분, 항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오늘에는 이침식으로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침식이라는 행사로 항우님들을 뵙게 되어 더욱더 감회가 무량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찬바람에 철미끼를 달려 마다 안고 달려오신 전석희 위원장님과 강제기관장님들 그리고 항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잊지 않고 고향을 그리워하다는 한다는 뜻이겠죠. 몸은 고향을 멀리 떠나 있지만 수락민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고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옛날 고사성의가 생각납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올해 몸에 불만 그리워하며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에 잊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그림과 추억을 새삼 느껴보는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2년이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우리들의 모교를 찾아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작은 정성이나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작은 이안이 되었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로 까치네 행복동산을 조성하게 된 것을 모든 학우님들과 함께 제 임기 동안에 가장 보람된 이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연민의 학과 단결을 위하여 한마음 한 가족 동의회 처음으로 운동회 가족 운동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지만 고향 사랑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임 항우 회장님께서 더욱더 발전된 우리 항우회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민병조 고향 군 항우 회장님과 은면 항우 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무술년도 한 달 남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항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개 힘을 좀 빼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룹우 항우의 연합회 회장님이신 윤성환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내가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항우의 회장이십니다.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